오늘은 힌두교에서 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요가라는 말이 힌두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요사이 말하고 있는 것은 말하고 있는 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요가 중에 하나인 그냥 그 앉아서 명상을 하는 그거를 말하는데 그것뿐이 아니고 그 힌두교에서 요가라고 하는 것은 힌두교의 하나의 그 수양의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요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궁극적인 소원은 유한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무한 경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종교가 발생했는 것을 보면은 인간이 아주 제한된 존재이고 인간의 생명도 제한되어 있고 능력도 제한되어 있고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는 데서부터 종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유한성에서 벗어나서 무한의 세계를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이러한 것을 요가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가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요크라는 말과 같은 어원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요크라고 하는 것은 멍에를 요크라고 하는데 연결하여서 결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엄격한 훈련이라는 뜻으로 요가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 요가라고 할 때에는 힌두교의 진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격하게 훈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가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제일 첫째 분 유형을 사색적인 유형인 것입니다. 이것을 주나나 요가라고 합니다. 주나나 요가라고 하는 것은 사색적인 유형의 요가입니다. 이것은 지식과 지혜를 중요시합니다. 산스크리트 말로서 인도의 고대 영어를 산스크리트라고 하는데 이 산스크리트 요가라는 것은 산스크리트에서 주나나라고 하는 말은 지식이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나나 요가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지혜를 위한 요가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번의 요가는 감성적인 유형에 속하는데 여기에서는 사랑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박티 요가라고 합니다. 박티 요가라고 하는데 박티라고 하는 말은 산스크리트에서 구분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되어 있다, 따로따로 되어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 말은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분이 안 되어 있으면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말이 이상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나와 다른 객체를 사랑한다고 해야 그것이 말이 잘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티 요가에서는 사랑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위적인 요가가 있는데, 이것은 일, 업, 직업이라고 할 때 그 업, 업은 그 일입니다. 그런 일을 중심으로 한 요가입니다. 이러한 요가를 카르마 요가라고 합니다. 카르마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에서 업이라, 일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한자로는 업입니다. 직업이라고 할때그 업입니다. 우리 한자에서 그 업이라고 하는 거, 불교에서 업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인도의 산스크리트에서는 카르마입니다. 카르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다 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힌두교나 불교에 있어서는 업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좋은 일을 하든지 나쁜 일을 하든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업입니다. 이것이 인도 말로는 카르마인데, 이 카르마가 쌓여서 이제 결과가 생기게 되는데, 그 결과가 이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행한 그업 카르마의 총체에 따라서 선한 일을 했으면은 그 결과적으로 다음 세상에 좋은 존재로 태어나고, 나쁜 일을 했으면은 나쁜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카르마 요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가는 경험적인 유형을 말하는데, 이것은 최고의 카르마입니다. 그래서 라자 요가라고 하는데, 이 라자라고 하는 말이 산스크리트에서는 왕이나 왕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라자라는 말은 최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라자 요가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요가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요가의 하나하나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요가, 주나나 요가. 이것은 직관적으로 진정한 자, 아트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내 속에 있는 그 아트만을 발견하는 그것이 주나나 요가입니다. 또 직관적으로 우주 삼라만상의 진정한 본체인 브라만 아트라를 발견하는 것, 이것도 또한 주나나 요가인 것입니다. 아트만과 브라만 아트만이 일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이것도 또한 주나나 요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나나 요가는 이세 가지가 합쳐집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는 우주 삼라만상의 본체가 브라만 아트만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셋째 번 마지막으로는 이 아트만과 브라만 아트만이 일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주나나 요가입니다. 이러한 주나나 요가를 통해서 이 세계를 발견을 하게 되면은 그는 이미 목샤의 경지에 들어가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나나 요가를 하는 실질적인 훈련에 있어서 세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세 개의 단계가 있는데, 첫째 단계는 배우는 단계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지식을 배웁니다. 그것이 첫째 단계이고, 둘째 단계는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종교적 지식을 그냥 배웠을 뿐 아니라 그것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그것을 비판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셋째 번 단계, 마지막 단계는 자신을 바라보는 단계입니다. 아트만을 바라보고 브라만 아트만을 바라보고 아트만과 브라만 아트만이 동일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자기가 이미 목사의 세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을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준하나 요가는 가장 효과적인 요가이지만은 극소수의 지성적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주 지성적인 사람들, 일부 사람들만이 이 준하나 요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번 요가, 박티 요가는 사랑을 통한 요가입니다. 가장 대중적인 요가입니다. 힌두교에서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기독교 종교는 박티 요가를 통한 종교인 것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면은 기독교는 그거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힌두교, 인도의 힌두교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힌두교에서 이 박티 요가를 하는 것은 이거 기독교나 마찬가지라 이것이 곧 기독교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랑은 외형적인 것입니다. 항상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인격적인 신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신을 믿습니다. 사랑을 하려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고 할 때면 사랑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티 요가에서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이 있어야 사람이 그 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은 인격적인 타자이지만은 인격적인 자아도 신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미 힌두교적인 경향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하고는 구별되어 있는 신이 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 신이 나하고 같은 것이다. 진심으로 신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아트만과 브라만 아트만이 있는데 아트만과 브라만 아트만이 일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이 박티 요가에서는 처음에는 인격적인 신을 하나 앞에다가 내 앞에다 두고 그 신을 사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신과 내가 동일체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이 박티 요가를 통해서 사람은 목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 번에는 카르마 요가인데 이 카르마 요가는 첫째 번 요가 준하나 요가와 둘째 번 요가 박티 요가에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카르마 요가는 보상을 초월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바가바드 기타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이것도 힌두교의 경전 중 하나입니다. 바그바드 기타 그 7장에 보면은 내게는 이름과 으듬이 차이가 없고 명예와 수치의 차이도 없으며 기쁨과 고통이 매 일반이라.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일체라는 것입니다. 이시조선 태조 이성계가 어떤 고승에게 높은 중에게 높은 지위에 있는 중에게 말하기를 고승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그 죄는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벌은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중이 하는 말이 빈도에게 있어서는 삶과 죽음이 매 일반입니다. 여기서 빈도라고 하는 것은 중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말할 때 빈도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자기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에 있어서는 이제 그 삶이나 죽음이나 그거나 꽃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죽여도 되고 살려도 되고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라자 요가인데 이것이 최고의 요가인 것입니다. 첫째 번 요가와 두째 번 요가가 도덕적인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서 첫째로 이제 이 첫째 번 요가와 둘째 번 요가에는 다섯 가지의 절제 사항이 있는데 첫째는 중상, 모략, 식이, 욕정, 식욕 이런 것을 다 초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 가지의 계율이 있는데 이것을 준수해야 됩니다. 첫째는 정결해야 됩니다. 사람이 정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만족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만족을 해야 돼. 기독교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조정,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조정해야 됩니다. 컨트롤해야 됩니다. 또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성의 명상을 해야 됩니다. 명상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에 있는 그 신의 성격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앉는 자세, 라자 요가에서는 앉는 자세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힌두교나 불교에 있어서 그 사람이 명상을 할때그 앉아서 하는데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닥에 앉는데 그 앉는 자세에 대해서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대단히 까다로운 규칙이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그 앉은 힌두교의 경전에 의하면은 그 앉는 자세에 84종류의 앉는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 서 있으면 사람이 피곤해지고 또 의자에 앉으면 푹신해서 그게 가라앉아서 졸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른 자세로 앉으면은 오랫동안 깨어서
정숙함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른 자세로 앉아서 거기에서 명상을 하면은 오랫동안 졸지 않고 깨어서 피곤하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깨어서 편안하게 명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호흡을 안정을 시켜야 됩니다. 명상을 할 때 호흡을 아무렇게나 하면은 그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게 되고 또 피곤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명상을 할 때는 호흡을 잘 조정을 해야 됩니다. 또 모든 감각을 다 닫아버려야 됩니다. 내면적인 세계에 집중해야 됩니다. 앉아서 명상을 할 때는 호흡을 잘 고르게 해야 되고 내 자신의 신체에서 느끼는 모든 감각을 다 초월해 버려야 됩니다. 모기가 와서 나를 뜯어도 거기에 상관하지를 않고 또 무슨 곤충이 와서 나를 뜯어먹어도 그것도 상관을 하지를 않고 모든 것을 다 모든 감각에서부터 초월을 해서 내 정신은 오직 내면적인 세계, 내 자신의 내면, 이 산나, 이 우주 삼나 만상의 내면, 그 내면의 세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중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번뇌를 다 극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에 들어가면 주체와 객체가 다 해소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도 없고 너라는 것도 없고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모든 객체가 다 내 자체 주체와 혼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 무한한 경지 안에서 들어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상의 깊은 속에 들어가면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고 또 객관적인 세계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공허의 세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샤의 세계이고 사말티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의 요가를 통해서 해탈을 하게 되는데 이 네 가지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보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 요가를 해야 된다. 꼭 박티 요가를 해야 된다. 또는 꼭 주나나 요가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없고 어느 요가를 해도 되고 그 모든 요가는 다 상호 보충적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요가는 다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가를 통해서 인간이 해탈을 하게 되고 이제 삼매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